지금 보고 있는 이 조각상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보기 드문 조사상인데요. 사라쟁선 스님의 모습을 담고 있는 조사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조사상 표면의 채색 상태도 아주 양호하고요. 전체적인 보존 상태도 상당히 양호한 그런 조각상입니다. 그리고 뭐 앞모습, 옆모습 모두 사람의 어떤 실제 비례에 따라서 제작을 해서 아주 사실적인 조각상이자 조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뒷모습도 채색 상태와 함께 거비를 걸친 옷의 표현이 아주 사실적이죠. 현재 이 조각상은 전하는 바에 의하면 신라말 고려 초에 해인사를 중심으로 크게 활약했던 희랑대사의 살아생전 모습을 조각상으로 만든 조사상으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합천 해인사에서 소장하고 있는 유물인데 부산 박물관에 특별전에 지금 출품된 상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거비를 걸친 모습, 옷주름의 표현, 옷 표면에 아주 화려한 꽃 문양을 새긴 기법, 또 빨간색, 회색, 푸른색, 이와 같이 다양한 색깔을 활용한 채색 기법, 그리고 얼굴 모습. 얼굴 모습은 다소 이국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보존 상태가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리고 결과부좌에서 두 손을 모아놓고 있는 모습도 상당히 사실적이고, 손가락의 표현도 상당히 사실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얼굴 모습은 다소 마른 모습이긴 하지만, 눈, 코, 입, 귀, 이런 모습들이 불상의 모습보다는 인간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또두 눈을 크게 뜨고서 전방을 응시하고 있는 이런 모습. 무언가 앞에서 공양하는 어떤 신자를 보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은 살아생전 승려의 상이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스님의 상, 그러니까 특정한 스님의 살아생전 모습을 조각한 조사상을 제작을 해서 남기는 것을 굉장히 금기시했습니다. 지금 손의 모습인데요. 거의 인간의 손과 아주 유사한 그런 표현 기법을 보이고 있죠. 물론 우리나라도 신라나 고려시대 기록을 보면 유력한 스님이 입적을 하면 탈육을 한 후에 그 유체를 활용을 해서 살아생전 모습의 조사상을 제작을 해서 조사전에 모신 경우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원효대사도 그의 아들 설총이 바로 조사상을 만들어서 모셨다고 합니다. 신라나 고려시대 일부 스님들의 경우 관련 기록에 남아있긴 하지만 중국이나 일본처럼 일반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입체적인 조각상보다는 불화의 일종인 진영을 제작해서 봉안하는 경우가 많았죠. 조선 후기에 남아있는 거의 대부분의 살아생전 모습이 다 진영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에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북한산 승가사가 있는데 그 승가사의 승가대사상, 물론 돌로 만들어졌지만 아마 승가대사의 살아생전의 모습을 돌로, 그러니까 석재로 제작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에 제작된 조사상이 일부 전하고는 있지만 중국이나 일본에 비하면 극히 적은 양입니다. 이처럼 동아시아의 한국, 중국, 일본이 유사한 불교 사상과 문화를 향유했지만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그런 문화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희랑대사상의 법의 표면에 채색된 아주 화려한 꽃 문양을 볼 수가 있는데요. 상당히 우수한 장인에 의해서 만들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많지 않지만 지금도 중국이나 일본의 사찰에 가면 법당에 많은 승려상이 봉안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희랑대사상으로 추정되는 이 조사상은
채색한 상태가 아주 잘 남아있고, 유력한 승리의 살아생전 모습을 조각을 해서 남기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이렇게 실물로 유일하게 남아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학술적 자료라고 할수 있습니다.